안녕하세요. 옥스윙몰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옥 선생이 여러분들께 신박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옥스윙에 최적화된 드라이버 시리즈 1탄입니다. 이 1탄은요, 힘이 없는 골퍼 또는 시니어 골퍼에게 굉장히 좋은 드라이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제가 방금 보여드린 드라이버는 G3 플래티늄 3 드라이버입니다. 이건 뭐 우리 그 옥스윙몰이나 또는 이병옥 골프학교 골프 채널에서는 엄청나게 알려진 드라이버예요. 그리고 이 비공인 클럽으로서 엄청나게 반발력이 좋은, 그리고 다이와 샤프트 기술로서 이 샤프트가 세게 쳐도 어느 정도 깊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클럽이라고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고 많은 드라이버 중에 왜 옥스윙에 최적화된 드라이버라고 제가 소개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드라이버들은요, 뭐 T사라든지 C사라든지 뭐 P사라든지 그러한 그 드라이버들은 그냥 딱 놓게 되면, 편하게 딱 놓으면 탁 뒤집어집니다. 그대로 스퀘어로 만들어 놓으면 탁 뒤로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놓여 있는 대로 공을 치게 되면 그냥 엄청난 슬라이스가 나버려요. 약간만 열려 있어도 원심력이 크기 때문에 그냥 슬라이스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1탄으로 소개하는 이 G3 플래티늄 3 드라이버는 헤드가 상당히 안쪽으로 닫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 최적화된 드라이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옥스윙몰 그리고 이병옥 골프학교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비거리에 목마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냥 저는 그래요. 드라이버는요, FF247은 독보적인 아이언인데 드라이버는 대체로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 중에 비거리까지 충족시켜줄 수 있는 드라이버를 선택하라 라고 한다면 저는 1번이 G3 플래티늄 3 드라이버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비공인 드라이버예요. 이 반발 개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0.83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반발 개수가 높으니까 뭐 비공인, 난 비공인 못 쓰겠는데, 아니 우리한테 비공인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식 대회를 뛰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어찌 보면 여러분들 몸 상태가 비공인이지. 선수들 몸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몸이 비공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비공인 클럽 써도 된다는 거예요. 선수들하고 어떻게 신체 조건이 다른데 그들이 쓰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비거리에 대한 약간의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FF247 클럽으로 아이언의 비거리를 즐기고 계신데 드라이버가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과감히 G3 플래티늄 3 드라이버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잡았을 때도 약간 헤드가 닫혀있는 느낌. 하지만 옥스윙은 어떻게 하죠? 오히려 더 닫고 약간 더 닫은 상태에서 셋업을 해주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챔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공이 쭉 왼쪽으로 지금 돌아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공이 좀 막 무섭게 날아가요. 이거 뭐 이렇게까지 날아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날아가는데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닫아놓고 우측으로 치는 거죠. 전면. 이거는 측면이에요. 그 타겟은 측면입니다. 내 측면. 이게 정면. 그리고 이쪽이 전면. 그래서 닫은 상태에서 우측으로 툭 때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 우측으로 가다가 이제 돌아 들어와요. 거의 뭐 치지도 않았는데 한 210 정도 나오죠. 자, 또 더 닫은 상태에서 이미 닫혀있는 클럽을 조금 더 닫는 거죠. 닫은 상태에서 우측으로 또 보고 조금 더 우측으로 쳐봤어요. 그랬더니 싹 돌아 들어와요. 옥스윙은 좌우간 곡선이 잘 만들어지는 드라이버가 훨씬 좋은 드라이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오프에서 만든 RD5900이라는 드라이버도 있는데 그 드라이버도 만약에 그 도는 게 고민이어서 조금만 폈으면 좋겠다는 분들한테는 좋지만 일단 공을 돌리는 게 더 관건인 분들에게는 뭐 G3 플래티늄 3만한 게 없어요. 자, 또 이번에 우측으로 보고 전면 더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쭉 돌아 들어오면서 심지어 이 드라이버는요 레귤러예요. 그래서 그 SR은 지금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R만 있는데 제가 지금 툭 때렸더니 230. 자, 그럼 이제 제가 지금부터
진짜 세게 치는 타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툭툭 때리는 게 아니라 전면 스윙인데 많이 닫아놨어요. 지금 한 요만큼 닫고. 자, 지금 레귤러입니다. 레귤러. 레귤러 했더니 이제 힘을 좀 조금씩 올리고 있죠. 그랬더니 251 정도. 야, 이 샤프트라는 게 그래요. 센 힘을 샤프트가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샤프트는 어찌 보면 200m를 못 치는, 200m에서 220만 제발 좀 치게 좀 해주세요라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샤프트예요. 그런데 오히려 막 300m를 치는 사람들이 치면 이 샤프트가 못 이겨가지고 막 공이 날아다녀야 되는데, 제가 300까지 못 쳐도 이게 250까지 뽑아낸다는 게 전 놀라운 거예요. 이 샤프트가 레귤러. 그리고 토크는 6.0. 보세요. 쭉 돌아 들어오죠. 계속 떠서 돌아 들어옵니다. 지금 그랬더니 265가 나와요. 이 레귤러가 이런 레귤러가 심지어 무게는 45g에 토크는 6.0. 그러니까 그냥 넘사벽인 거예요. 이 G3 플래티늄 3 드라이버는 제가 쳐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260m, 65m까지도 받아주는 이 다이와 테크놀로지가 진짜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넘버원으로 뽑은 거예요. 넘버원. 근데 SR이면 조금 도는 정도가 덜 하긴 하겠지만 옥스윙에 드로우를 치는 거를 위해서는 저는 레귤러가 훨씬 낫다고 봐요. 제가 쳐도 지금 받아주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런 문의를 해요. 아, 이 G3 플래티넘 3를 사고 싶은데요. 뭐 R은 약할 것 같으니까 좀 SR로 사면, 그럼 저보다 멀리 치든가. 아니면 이거 사시라 이거예요, 레귤러로. 그래서 나는 뭐 이 고반발이건 뭐 다 필요 없고 일단 멀리 가고 옥스윙이 구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라는 분에게 추천하는 게 G3 플래티넘 3 레귤러 샤프트입니다.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죠. 그냥 툭 때려볼까요? 툭 닫아놓고 우측 보고. 자, 쭉 툭 때렸어요. 툭. 그냥 뭐 힘 준 것 같지도 않아. 그냥 툭 때렸더니 계속 가, 계속. 한 200, 한 40 나오겠네. 38. 그 정도 나오면. 그럼 진짜 살살. 진짜 살살. 진짜 살살 쳤더니 한 거리 한번 보자고요. 많이 밀어치긴 했네요, 제가. 진짜 살살. 205. 옥스윙으로. 더 살살. 더 살살. 더 살살. 더 살살. 더 살살. 계속 가, 계속. 200. 이 힘이 없어요. 드라이버가 고민이시라면 무조건 G3 플래티늄 3를 사십시오. 특히나 옥스윙을 하고 계신다면 G3 플래티늄 3를 사십시오. 옥스윙에 최적화된 드라이버 시리즈 1탄. 오늘은 G3 플래티넘 3 드라이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제2탄, 제3탄까지 나오는데요. 2탄은 공인 드라이버가 나오고 3탄도 공인 드라이버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닫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버 슬라이스라는 드라이버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요. 3탄에서는 정말 선수급, 중상급자도 써도 되는 두루 구질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멋진 드라이버, 제가 정말 사랑하는 드라이버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비거리가 지금 너무 속이 상한다, 하지만 옥스윙으로 멋진 드로우를 치고 싶다는 분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G3 플래티넘 3 드라이버를 반드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클럽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골프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